자, 감독님 작년에도 넉구이 저희가 장르물은 아니었지만 경찰이 들어있는 등등에서 저희에게 특히 경찰인데 가족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번에도 이제 경찰이지만 또 이제 가족 이야기가 또 줄을 이루게 되는데 아마 다른 드라마와 달리 이렇게 경찰인데 우리 바로 일상인 가족들 이야기를 다룰 수 있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너희들은 포위됐다는 경찰이라는 낯선 세계에 들어간 청춘들의 이야기였다면 이 드라마는 원래부터 그 세계를 지키고 있던 분들의 이야기예요. 네. 그 제목이 미세스 캅. 이거 이제 미세스와 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아줌마로 산다는 것이나 대한민국에서 경찰로 산다는 것 모두가 제대로 하기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거를 두 가지를 병행을 하는 주인공이 나오지만 슈퍼우먼처럼 두 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를 포기하고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회의하고 고민하고 그것은 비단 아줌마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경찰이 아니더라도 모든 분들의 고민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고민을 좀 같이 공감하고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제일 이제 그 상징적인 그러니까 엄마와 경찰이라는 세계가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병행을 하면서 나아가서 정의라든가 뭐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이런 좀 이렇게 내놓고 말하기 쑥스러워진 가치 같은 것도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가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어떠세요? 저희도 이제 김희애 씨가 총을 들고 뛰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신선하고 또 연기자분들의 정말 땀을 흘리면서 하신 모습들 보면서 시청자분들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경찰로 이제 여기 그 출연한 영상들 칭찬을 해주신다면 그 김희애 선배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저는 이제 오랜 팬으로서 방송에서만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저렇게 항상 우아하고 깊음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녀의 본 모습은 혹시 다른데 있는 게 아닌가 이번 드라마를 하면서 한번 벗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 했었는데요. 워낙에 보시다시피 이제 분량과 난이도가 높아서 그 아침 첫 신부터 밤 끝 신까지 저희가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시궁창을 굴려보고 땅바닥에도 굴려보고 했는데 원래 그런 분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허점을 찾아내는데 실패했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저희 드라마에 그 나오는 주인공처럼 본 모습 자체가 참 올바르고 따뜻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그 김민종 씨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그 20대 이후에 스타가 아니었던 적이 없는 분인데도 언제나 소탈하고 회식 자리에서 꼭 막내들까지 다 술잔을 돌리다가 예 그 먼저 취하시고. 저희 스태프들 모두 이렇게 놀리고 싶을 때는 이렇게 미간에 손을 잡고 그대여 이런 걸 하는데도 같이 해주시고 저희 팀워크에 항상 든든한 그 자양분이 되어주시면서 또 저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간지가 쉽게 안 나거든요. 참 저희 대장님 너무 멋있고요. 그 다희 씨하고 호준 씨는 저희가 지금 2년 전에부터 시작해서 시간 경과 이후에 이제 등장을 하는 거라 촬영 분량이 아직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다희 씨는 처음에 만났을 때도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저런 우월한 비주얼과 미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드라마로부터 시선을 뺏어가는 미모가 아니라 드라마의 묘하게 신뢰감과 진실됨을 주는 그런 배우라 아니나 다를까 이제 현장에 임하는 태도도 그렇고 벌써 한 장면 찍을 때 벌써 캐릭터에 착 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주 흐뭇합니다. 그리고 호준 씨는
그 예능에서 봤을 때 그 어디죠 차승원 씨 승원이 형 앞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침묵의 시간이 그렇게 오래 흘러가는 걸 보고 야 편집을 했는데도 저 정도면 얼마나 그럴까 하고 사석에서 한번 만나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역시나 저도 한 2시간 침묵의 시간을 견뎌야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사옥에서 오가는 게 지금 굉장히 핫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친구인데도 아직도 경호원을 꿈꾸고 배우를 꿈꾸던 그 소년의 그 굉장히 뿌리 깊은 심지 나무 같고 바위 같고 이런 심성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친구인 것 같아요. 아마 저희 드라마에 한진우라는 캐릭터 또한 그렇고 아마 이 드라마에서는 그 굉장히 깊고 센 상남자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팀 소개를 하자면 팀으로서 순서대로 소개하자면 기광 씨는 아이돌이라서 저희가 아이돌 특별 대우 막 이런 거 해주려고 혹시 어디서 사진을 찍히면 그랬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저희 팀이랑 촬영을 해왔던 것 같은 친숙함과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겉도는 게 하나도 없이 기본적으로 본인이 일단 형사라는 역할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임해주고 있어요. 저렇게 달리는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뜨끗더위에 자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찍을 때도 뒤에서 계속 뛰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저격 질주를 하면서 굉장히 쾌활하게 임해주는 모습이 괜히 이기광이 아닌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소율 씨는 제가 캐스팅됐을 때 제일 이쁘지 기뻐했는데요. 보통 드라마에 남자가 주인공이면 아내 혹은 엄마 홈 드라마를 책임져줘야 되는 역할인데 이 경우는 동생이죠. 근데 아이를 혼자 키우다시피 하고 때로는 바가지를 긁으면서 생활의 무게감을 전달을 해줘야 되고 동시에 이제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춘의 모습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그게 하나도 흔적 없이 전달이 되면서 동시에 아주 따뜻한 기운이 품어져 나오는 좋은 연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일가가 같이 촬영을 할 때는 거의 NG가 없어요. 그냥 늘 그냥 같이 살았다는 듯이 착 붙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 박민아 양은 사실은 저희 그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본 친구는 박민아 양이 아니에요. 2년 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6살 아이들은 무섭게 크기 때문에 6살 하은이가 있고 8살 하은이가 있습니다. 6살 하은이도 참 잘했지만 저희가 아역 오디션을 보면서 아역은 삼촌 할머니가 점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수많은 아역들을 봤는데 민아 양을 보는 순간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오디션을 중단을 하고 캐스팅을 했습니다. 아마 그 1, 2부 이후에 한 3부부터는 그 드라마 끝날 때까지 민아 양과 함께 하게 될 거예요. 지금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보신 거 그 이상에 이제 아이가 컸으니까 때로는 야무지기도 하고 엄마를 찜짜먹기도 하면서 귀엽고 예쁜 아역 연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하은이는요. 하은이는 아빠가 없고 엄마랑 이모랑만 살아서 엄마의 사랑이 많이 필요한데 엄마가 너무 바빠서 되게 마음이 외로운 아이예요. 근데 속상하지만 엄마를 이해해주고 그러는 엄마가 괜찮은 것을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착한 아이예요. 이제 오신 분들께 경례를 하고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차려드시고요. 유세스컵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